절대 인정 못해. 최근 한 드라마에서 부잣집 친구들의 등쌀을 치이며 짠내를 담당해왔던 비운의 주인공 김보라 씨. 그녀가 드디어 힘든 과거를 청산하고 달달한 연애를 시작했다는 사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남 한복판에서 그녀의 데이트 현장이 포착된 건데요. 그 옆에서 함께 있는 내내 보라 씨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한 주인공. 혹시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그 역시 보라 씨와 치열한 입시 전쟁을 치렀던 스카이캐슬의 또 다른 멤버이자 보라 씨보다는 한 살 어린 풋풋한 연하남 조병규 씨였는데요. 누나라고 해도 되죠. 앞으로 더 알고 싶어요. 이번 드라마로 인연이 된 두 사람 스카이캐슬의 공식 1호 연상연하 커플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됐네요. 야. 드라마 관계자나 방송 관계자들한테 여기서 네. 아무래도 열애 중인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고 때문에 취재를 시작했었죠. 두 사람이 포착된 곳은 강남의 한 대형 쇼핑몰. 오. 자연스럽게 만나네요. 누가 봐도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커플 같았는데요. 최근 뜨거웠던 인기만큼이나 사람들이 알아볼 법한데도 그 흔한 마스크 하나 없이 쿨하게 강남 한복판을 걸어다니는 두 사람. 원래 저게 날 수도 있어요. 네, 더 멋지네요. 이게 바로 꽁냥꽁냥이라는 건가요? 다가오는 헤어짐이 아쉬웠는지 보다 더 과감해진 스킨십은 물론 서로의 표정 하나도 놓치기 싫은 모습이더라고요. 달달한 백허그까지 절로 아빠 미소, 아니 삼촌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때론 상남자의 매력으로 보라 씨를 리드하는 조병규 씨. 이게 바로 연하남의 매력 아니겠습니까?